송태곤 실장님, 변하게 부르겠습니다, 선배. 내가 변호를 맡겠습니다. 횡령죄는 피할 수 없어요. 그렇지만 원 플러스 원도 아니고 살인죄는 피해야죠. 송태곤 실장 변호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. 그래야겠지. 강유택 회장이 어떻게 떠났는지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니까. 송 비서님, 태백에는 수백 명의 고문단과 변호사들이 있어요. 횡령은 최소 형량으로 맞춰볼게요. 대단하네. 그 정도 힘이면 송태곤 씨를 살인범으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. 송 비서님! 최련 대표 살인이 밝혀지면 선처는 받을 수 있겠지? 횡령도 정상 참작이 될 거고. 물론이죠. 김성식 기자, 백상구하고 나하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. 내 얼굴도 봤고. 그래서 낚싯대를 찔러 넣었다. 오빠도 마음에 걸렸나 보다. 신창호 씨 장례식에 조여금도 많이 냈던데. 신영주 씨가 다시 돌려주긴 했지만. 자기 딸 신영주가 살인범이 되는 걸 막기 위해 자신이 김성식 기자를 살해했다고 거짓 증언해줬으니까. 고맙게도 이제 끝이야. 고마워. 다시 시작하게 해줘서. 우리를 위해서였어. 김성식 기자, 백상구하고 나하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. 내 얼굴도 봤고. 영상은 원거리 전송 중이야. 태백 안엔 없어. 나 혼자 아는 곳에 잘 보관해둘게, 오빠. 최수연, 너! 오빠가 그랬어. 유택의 아저씨가 떠나던 그 시간. 아빠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사람은 이제 없다고. 오빠가 해줘.